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작년 말 에타에는 학교에서 혹시 귀보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림까지 정성스레 그려놓고는 이렇게 생긴 건데 어디에 떨군 건지 모르겠다며 도서관 쪽문 쪽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에도 없다면서 혹시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라며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귀를 떨어뜨린 거냐며 생일 축하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주어 시간쯤 지나서는 이거 뭐냐면서 정말 귀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도서관 출근 중 나타났다면서 귀 버린 주인은 연락 바란다는 글도 함께 올라오는데요. 거기엔 바로 누가 찾고 있던데 라는 글이 올라왔고 귀 찾고 있단 게시물이 이거였냐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나저나 손 왜 이렇게 예쁘냐며 네일샵 정보 달라는 분까지 나타나는데요. 귀를 주운 분 역시 크게 될 사람인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노는 사진을 올렸는데 드디어 미쳐버린 대학생이라며 얘도 보통 관종은 아닌 것 같다는 댓글도 달립니다. 대체 이 귀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엄청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싼 거라며 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실제 해당 제품은 귀 모양의 헤드셋 덮개로 즉시 구매가가 3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헤드셋에 덮고 귀 속에 에어팟을 끼는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한 리뷰에는 이런 사진과 함께 별점 하나를 주며 이건 뭔가요? 라는 글이 함께 올라왔었는데요. 사장님은 잡채밥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실 수 있으셨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겠다면서 사과를 합니다. 결국 잡채를 표현한 지읒지읒이었습니다. 다른 김치찌개 집에도 리뷰로 별점 하나가 올라오며 진짜 비밀인데 사장님 몰래 드리는 서비스예요. 이건 제가 쏩니다. 알바생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합니다. 거기엔 손님이 매우 진지하게 알바생이 가게 물건에 사장님 허락 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작은 것에 대한 것이지만 후에 큰 도둑놈이 될 것 같으니 알바생에게 법적 대응과 해고를 추천드린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잇은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걸로 글씨같이만 프린트된 것이라고 하네요. 사장님은 그래도 고객님께 오해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오해들을 여섯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커플로 오해받은 남매썰입니다. 한 글쓴이는 익명으로 엄빠 결혼기념날 오빠랑 나랑 요리해서 대접한다고 장보러 갔다가 용가리 시식했다는 글을 올립니다. 내가 사서 올리자 하니까 오빠가 뭐 하나 사던가 라고 하였고 시식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보시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러시길래 오빠 표정이 진심으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저희 남매예요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갔는데 오빠가 자꾸 체한 거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보고 요리하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창백하다고 어디 아프냐고 하고 오빠가 밥도 잘 안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새벽에 위경련 와서 응급실에 갔다고 하네요. 본인도 너 싫다며 근데 너가 위경련이 오면 내가 뭐가 되냐며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온몸이 거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남편으로 오해받았다는 아저씨입니다. 아들이 혼자 장난치다가 팔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깁스를 하고 지내다 보니 불편했는지 집사람이랑 자다가 깁스로 집사람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집사람 자다가 소리 지르며 일어나서 보니까 눈가에 멍도 시퍼렇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트 갔더니 사람들이 글쓴이 가족만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 영판 없는 가정폭력의 현장 같아 보였고 물건 빨리 사고 아들 깁스 풀 때까지 쿠팡에서 다 시켜 먹었다고 하네요. 아기가 깁스한 걸로 맞으면 겁나 아프다고 합니다. 다음은 댓글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26살 남자면 옷 어디서 많이 사냐며 남친 선물해준다면서 너무 싼 거는 좀 그래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자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글쓴이가 대답해주기 싫으면 너나 자라며 괜히 굳이 댓글 달아서 서로 짜증나지 말고 라는 대답을 했고 그 자라에는 브랜드 자라를 말한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 라며 동방신기가 불렀던 노랫자랜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올랐는데 바로 왜? 라는 답이 달립니다. 그러자 짤은 자주 봤는데 제목을 몰라서 궁금해가지고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노래 제목이 왜? 라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분은 갈베이지가 뭐임?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쓰레기
쓰레기라는 답변이 올라오는데요. 영어 하나 그거 모른다고 쓰레기라 하냐며 네가 더 인생 쓰레기라는 답변이 달렸는데 가비지는 쓰레기랑 뜻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슬랙스 처음 사보는데 이거 어떨 것 같냐며 슬랙스 사진을 올리는데요. 어떤 분이 정보 좀 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원글쓴이가 탐나나라고 대답을 했는데 바로 탐나는데 라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원글쓴이는 쇼핑몰 이름이 탐나나라며 지그재그에서 봐서 처음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 단톡방에선 아빠가 경보하고 저녁 먹고 들어갈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빠가 운동하시나 보네요 라고 물어보자 경보 운동이 아니라 아빠 친구 이름이라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트위터에선 루카스 본명이 뭐였더라 무슨 욱이었는데 재욱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황욱희? 라는 대답이 올라왔는데 질문자는 그게 기억이 안 났다고 하였고 답변자는 쉬시던가 라는 답변도 합니다. 그러자 저 쉬고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하는데요. 루카스의 본명은 황쉬시라고 하네요. 한 친구가 맨날 헷갈린다며 킴 카다시안이냐 킴 카사디안이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다시 라고 대답을 하자 똑같이 맨날 헷갈리는데 킴 카다시안이냐 킴 카사디안이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또 다시 라고 대답을 하자 똑같이 맨날 헷갈리는데 킴 카다시안이냐 킴 카사디안이냐고 또 물어보는데요. 다시라고 킴 카다시안이 맞다고 해줘도 또 똑같이 맨날 헷갈리는데 라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은 5분 스파게티 먹고 싶어서 피자를 시켰다는 글과 함께 피자 사진을 한 장 올리는데요. 누가 어디 거냐고 물어보자 피자 보이시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파게티도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가게 이름이 피자 보이시나? 라고 하네요. 다음은 해외에서 오해받은 썰들입니다. 이 외할머니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호주 이민간 큰이모 보러 먹을 거 바리바리 싸서 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랩에 싼 쑥떡이 문제가 되어서 2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사건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잘못 오해받는 경우는 은근 많습니다. 김수용은 공황장애가 있다며 공항 갈 때마다 잡힌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스타에서 했었는데요. 우선 인상 때문에 자주 걸리고 미국 입국 관리소를 무사 통과하더라도 짐 찾는 곳에 도착하면 특별 포장된 수용의 캐리어가 따로 있다고 하며 가방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발견했다면서 악어 가죽을 밀반입 판다는 오해도 받는다고 합니다. 가방 확인 결과 쥐포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악어 가죽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드라이드 스낵이라고 하였고 미국 세관은 스네이크로 알아듣고는 뱀이냐고 물어봤고 김수용이 오해를 풀고자 한번 먹어보겠다며 제스처를 취하자 겨우겨우 악어 가죽 밀수범 누명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쥐포 냄새를 맡은 미국 마약 탐지견 역시 침샘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탐지견이 이렇게 간절함을 보였다고도 하네요. 어떤 분은 미국 살면서 분유가 맛있어서 가끔 사 먹었다고 하는데 미국 친구가 글쓴이가 약쟁이인 줄 알고 신고를 하고는 붙잡혀 갈 때 귓속말로 친구로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약 사범으로 잡힐 뻔했던 썰을 풀었었는데요. 미국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아파도 웬만해선 다 버텼는데 치통에 너무 심하게 걸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좋은 치약이랑 치통약을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대충 버티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폴리스와 시경 형사가 들이닥쳐서 워런트 어쩌고 하는 종이를 들이밀면서 앉아있으라고 하였고 알고 보니 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 서랍을 뒤지고 침대를 들추는 등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캠퍼스 폴리스가 파운드 잇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주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글쓴이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거 소금이라고 하여도 못 믿겠다고 하였고 계속 소금이 맞다고 하여 결국 캠폴이 한입 먹어보더니 소금이 맞다고 하여 형사도 한입 찍어먹고 소금인 걸 확인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룸메이트인 친구들이 너 화장실에 흰색 가루 두고 있길래 신고했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선의에 의한 오해들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